그래서 고양이? 그분이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찬양하라! 야. 야. 자, 다시 돌아온 인스크립션. 저희가 첫 번째 편을 아직 편집 안 하고 안 올려서 조회수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생각이 나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녹화는 하고 올릴지 안 올릴지는 나중에 정해보도록 하죠. 계속. 아니 무엇보다 궁금한 게, 내가 저번에 죽으면서 사진을 찍히면서 이제 카드를 만들었잖아요. 그 카드가 뭔지를 모르겠어가지고. 다시 시작이구나. 또 다른 도전자군. 내가 된 걸지도 네가 뼈를 이해할지 모르겠군. 꽤가 많은 주머니쥐의 비용은 뼈 두 개다. 뼈는 너의 피조물이 죽을 때 생겨난다. 어떤 이유로든지. 안녕 담비. 당장 쓸 수 없지만 다람쥐는 공짜다. 저 턴에선 뽑지 못한다. 충분하지 않은가? 다람쥐. 잠깐 뭐 내려고? 방울뱀? 피가 3이네? 오, 뼈 토큰을 얻었어요. 피조물의 죽음으로 너는 뼈를 얻었다. 뼈는 사라지지 않는다. 쓰여지거나 점투가 끝나기 전에는. 아, 너무 아파. 황소개구리? 딜이 1이고 피가 2야. 이 도장을 담은 카드는 공수 도장이 있는 맞은편 적의 공격을 막는다. 273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뭐죠? 나 지금 봤어. 이게 뭐지? 왜 가려져 있어요? 희생하고 또야! 으악!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주머니쥐를 꺼낸다. 땡. 오케이. 다람쥐를 꺼내고 늑대를, 주머니쥐와 다람쥐를 없애고 올린다. 턴을 종료. 한 장을 취하고 바로 턴 종료. 게임 끝. 뭐? 아, 말 어딨어? 너의 소상을 잊었구나. 일어나 가져오거라. 금고 뒤에 있다. 금고가 덜컥덜컥거려.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지? 273인가? 어? 엥? 방귀벌레. 오, 안녕하신가. 확신이 없었어, 내가. 강철의 지하실을 탈출할 수 있을지. 피는, 담비는 멀쩡한가? 화력부진 늑대는, 이 관계는 끝나야만 하네. 그거 지우거라. 열쇠를 얻었네요. 주변을 둘러보자. 이런 것도 나중에 다 뺄 수 있나? 되게 신기한 것들이 많아. 이것도 시계 맞춰서 우리가 뭐 하지 않았나? 기억이 안 나네. 이건 뭐지? 그리고 내 카드! 내 전용 카드! 어딨어, 그거 어디서 얻어? 눈 찌르기, 콕콕콕. 어? 이빨을 추가로 뺄 수 있어요. 원래 없지 않았어? 열쇠 사용. 뭐야 이게. 할아버지는 내가 다른 짓 해도 뭐 간섭을 안 하네. 근데
저기 놓은 걸 잊었구나. 아주 좋아. 네 댁에 넣거라. 이따금씩 딜해 줄 테니. 도마뱀. 저 표식은 뭐지? 그렇다면 이것은 어때? 왜 1밖에 안 되지? 상대에게 딜 5를 넣어야 되는 건데. 아, 이건 고정이네? 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한 턴에 딜 5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딜 5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얘 딜 1 넣었잖아. 얘는 카드를 내기 전이니까. 2로 얘를 없애고 3으로 데미지, 1 데미지. 그러면은 5지. 도마뱀 표시를 우클릭하면 뭔지 볼 수 있다고? 지금 여기에선 안 보이거든요? 책을 볼게. 도마뱀이 뭔지 효과를 모르니까 근데 볼 수, 뭐 알 수가 없네. 여기 있다. 헐거운 꼬리. 이 도장을 가면 카드가 공격당할 상황에 꼬리가 만들어지고 이 도장을 담은 카드는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아... 그렇구만. 되게 중요한 정보였네. 그니까 얘가 공격을 하려고 하면은 얘가 꼬리를 자르고 여기로 도망쳐서 이 3의 데미지를 막는군요. 아, 그래서 딜이 2가 박히는 거구나. 이거랑 이거 해가지고. 이해했어. 예스 베이비! 개미들 막강한 피조물이지. 좋다. 주의 도전자들을 위해 네 덱에 넣어두겠다. 와, 밑에가 더 열리네. 아, 이 특성들은 또 뭐야. 보고 와야지. 개미. 개미. 이 도장의 가치는 주인 측 테이블에 놓인 개미의 숫자와 동일하다. 야, 개미가 많을수록 강력해지는 건가? 아, 개미 수만큼 공격력이 올라가는구나. 아, 그래서 이게 공격력 수치 쪽에 있는 거구나. 때리면 안 되나? 진짜 어렵다, 게임. 어려운데 잘 만들었다. 세 번째 걸 두 번 내려보자고, 이렇게? 엥? 아유, 진짜 이해가. 흥미롭군. 우리 안의 늑대. 이거 다시 보자. 자, 얘가 얘를 때려. 오른쪽으로 못 가. 얘는 그냥 죽어. 얘는 얘를 때려. 얘가 맞았어. 꼬리를 잘라. 오른쪽으로 피할 거 아니야. 아, 얘가 막지만 얘가 날개가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싸대게 그냥 때리는구나. 얘는 공이 3이고. 와, 진짜 어렵다. 이건 또 뭐야? 자, 1 1 1 3밖에 안 되지. 어, 이렇게 하면 1 2 3 4 4밖에 안 되네. 왜 2지? 아, 여기가 막혀있으면 일로 튀어? 쓰레기. A few moments later. 아, 얘를 여기 위로 올리면 얘가 얘를 치면서 얘가 죽어버리고 얘가 도마뱀을 안 때려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때리고 3딜. 와, 와, 진짜 미쳤다. 진짜 어렵다. 와, 신기하네. 아직 그녀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 나무 조각품은 아무 의미 없다. 나중에 너도 그 힘을 이해할 것이다. 그녀? 그녀라니? 계속 가도록 하지. 깡마른 코요테. 겨우 네 개의 뼈로 무슨 기대를 하였느냐. 뼈 네 개면 되게 비싼 거 아니야? 사악한 밤을 뱀.
연약한 몸이지만 무시무시한 이빨을 지녔지. 불사의 바퀴벌레, 죽고 나면 네 손으로 돌아오지. 손에 복제품이 만들어진다. 바퀴벌레 괜찮아 보이는데? 아니야, 복제품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뼈가 계속 네 개를 먹는다는 얘기잖아. 뼈 네 개를 소모하지 않고 다시 낼 수 있어요? 혹시? 그러면 개이득인데? 그지, 소모해야 되지. 방울뱀으로 하자. 또 일어나도 되는 거 알고 있는가? 혈액순환도 시키고. 아, 난 폭군이 아니다. 지도가 펼쳐져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네가 다음에 누굴 만날지 생각해놓을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내 소지품은 건드리지 말거라. 아이고, 혈액순환 좀 합시다. 아우, 저번부터 되게 궁금했는데 이거 뭐야? 이게 왜 있는 걸까요? 왜 이런 사진이 있는 걸까? 가봅시다. 궁금한 점이 너무 많은걸? 놈은 3회 피를 흘린다. 놈의 울음소리만 무시한다면. 대박, 피를 3개나 준다고? 비 내리는 밤을 위한 뼈 토큰 몇 개. 이거 ASMR 되게 잘해놨다. 소리가 진짜 다 좋네. 겸서로. 또 너구나. 그럼 우리 친구가 날 풀어주었지. 뭐 거의 내가 하나하나 알려줬지만 말이야. 계획은 있어? 여기 또 다른 친구가 있어. 농담도 아니, 놈을 친구라고 부르진 않을 텐데. 하지만 뭐 이번엔 우리 다 깊게 엮인 모양이네. 오, 새 같은 애들도 이걸 공략할 수 없군. 라고 말하자마자 새 나왔네? 방귀벌레. 이 도장을 담은 카드의 맞은편에 피조물은 공격력을 1 잃는다. 딱이군. 뼈가 부족하다. 아니, 그래서 내 카드 언제 나와? 나오긴 해? 이거 어디에다 두지? 좋아. 아, 그냥 운이야? 나와라, 내 카드. 도마뱀, 피아나. 다람쥐를 하나 꺼내서 여기다가 두고. 이 다람쥐를 소모하고 방구벌레를 놓을 수 없구나. 도마뱀으로 이걸 소모하고 여기에다가 둔 다음에 여기에다가 방귀벌레를 올려놓으면 데미지가 0이 되고. 오케이. 뚫렸죠? 그러면은 이제 카드를 계속 뽑아보자. 이미 결착이 난 것 같구나. 인정해야겠군. 나의 항복을 받거나 이 경기를 느리게 끝내도록 하라. 이게 뭐야? 이걸 받으면, 그니까 적을 완전히 항복시키면 어떤 전리품을 얻을 수 있나보죠? 전리품. 방금 뭘 받은 거지? 그냥 항복을 받은 건가? 아, 나 항복 받기는 싫었는데? 아무 대가 없이 항복만 받은 거면은. 아니, 이거 이빨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잖아. 아! 다신 항복을 안 받으리. 사마귀. 나와 불었다. 블레임. 피도 하나도 없고 데미지 3에
체력 2, 햇병아리. 턴이 지나면 더욱 강력해지고 희생되어도 사망하지 않는다. 와, 진짜 개사기인데? 와. 아, 원래 첫 판에 이렇게 개사기 카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잘 만든 거예요? 운이 좋아서? 오, 그렇구나. 되게 좋은데? 그러면 뾰로 가서 플레임을 강화하자. 플레임 더 강화가 돼요. 근데 도장이 지금 두 개인데? 카드가 올라가면 강화가 된다고? 이건 뭐야? 이 도장을 담은 카드를 내면 손에 개미가 만들어진다. 이걸로 가볼까? 플레임 괴물 카드 돼버렸다. 근데 플레임 카드가 안 나오면 이제 게임이 매우 힘들어지겠죠? 참 기이하군. 대체 왜 그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지? 내 생각엔 부분적으로 기억을 잃어버린 것 같아. 성광 속에서. 개미가 없으면 별로라고요? 뭐야 저 손은? 코요테 두 마리. 너무 별론데 대기? 여기에서 결착을 내지 못하면 난 죽는다. 게임 끝났는데? 끝났는데 게임? 다람쥐병을 쓰자고? 다람쥐병이랑 흑염소를? 아 근데 지금 넬 카드가 없어서 희생조차 안 돼요. 아니야, 이건 그냥 지는 걸로 하자. 뭐 어쩌겠어. 한 판 정도는 질 수 있지 않아? 뭐야 이건 왜 마우스로 갖다 대니까 빛나? 참으로 실망스럽군. 설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만약에 이게 게임 오버가 되면 다시 카드를 찍고 플레임 카드를 새로 만드나요? 그건 아니야? 다행이다. 저 플레임 카드는 영구적인 거지? 왼쪽으로 가자고? 이게 뭔데? 이건 뭐고? 이건 뭐고? 뭔지 몰라. 다 도전해보자. 루이스. 상대의 턴에 잠수. 잠수하는 동안 맞은편의 피조물은 직접 공격한다. 별로 좋아 보이는 거 아닌데? 주인의 턴이 끝날 때 이 도장을 담은 카드는 도장이 새겨진 방향으로 움직인다. 짐 꾼지 코스트 너무 무거워. 늘 유용하지. 별론데. 봐, 분명 세 번째 말하는 카드가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개인적으로는 난 개싫어. 재미를 망치는 놈이잖아. 그래도 우리 중에 유일하게 계획이 있는 놈이지. 모든 걸 되돌려 놓을 계획이. 늑대 계속 보고 있으면 좀 귀엽게 생기지 않았어요? 털이 되게 북슬북슬하게 생겼어. 새끼 늑대다. 다람쥐로 희생. 암비를 내려놓고 한 대 맞고. 이건 무슨 카드야? 아, 이 철창이 부서지면 안에서 이제 늑대가 나오나? 몸빵용이네, 몸빵용. 죽는다. 다람쥐를 꺼내고 소모품 좀 쓰라고? 아, 맞다. 제가 소모품을 너무 아끼는 편인가요? 원래 소모품을 이렇게 팍팍 써야 되나? 시간을 좀 끌어야겠어.
하고 어? 오, 늑대로 부활. 그건 뭐였나? 야생동물 해방 도전과제 잠금해제. 카드를 더 뽑아볼까? 주머니지. 바위가 막고 있어서 좀 더 두고 보자. 다람쥐 카드를 확보하고. 아 뭐야, 게임이 끝났어? 아이씨, 데미지가 너무 세. 아 이빨 모아야 되는데. 너는 바위 뒤에서 숨은 구부정한 사내를 만난다. 놀래버렸구만. 저 더 가서 나타나야 했었는데. 자, 도박 하나 할까? 황금이 깔린 바위를 맞춘다면 가지게 해주지. 때릴 곳을 보여달라고. 찍어야 돼요, 이거? 단서 없어, 단서? 찍어. 하! 괘씸무쌍한 황금이 없다니. 근데 웃기게 생긴 벌레구만. 가지게. 위대한 도약을 바른 쌍방향 공격 사마귀. 삐유! 카드를 좀 줄여야겠어. 카드가 너무 많아. 카드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 늑대가 두 마리니까 고양이를 제물로 하고 늑대를 선택이 안 되네. 짐꾼쥐 제물로 하신다고? 아,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강화할 겁니다. 네, 말을 잘못했어요. 제가 뇌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냥 말을 잘못한 겁니다. 고양이를 제물로 바치지 않을 거예요. 고양이. 자, 벌써 보스전이야? 어, 손은 제대로 했는데 이놈의 쥐둥아리가 끊임없는 딱 딱 딱 소리가 너의 귀 사이에 울려댔다. 전방의 길은 추괴한 형체가 가로막고 섰으며. 담관자 납셨다! 이리야! 담관자 보스 다시. 나와라, 도마뱀. 으허! 흑염소를 쓸 때다. 카드를 먼저 뽑으라고. 아, 쌍늑대가 나왔네. 이걸로 희생! 흑염소를 놓고 이걸로 늑대를 소환. 피를 3개 얻었는데 그럼 나머지 피 하나 날린 거예요? 여기다 못 놔? 못 놓네. 아씨, 이런 것도 다 경험해봐야 아는 거라. 어쩔 수 없다. 제가 막는다. 확신해? 몰라, 이번에도 지게 생겼어. 제발 고양이나 플레임 카드. 여기에 있는 카드 목록 못 봐요? 여기 뭐가 들어있는지? 못 보는구나. 아, 방울뱀. 이제 끝났는데, 게임? 나왔다! 일단 막아야지, 늑대를, 그죠? 늑대를 막고. 일개미가 나왔네? 방울뱀을 놓고? 일개미를 쓰라고? 희생해서? 희생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 예스, 베베. 디저. 뭐야 이거. 아, 봉인돼 있던 카드구나. 괘씸무쌍! 오케이. 어? 뭐야, 이거 카드가 진화했구나. 와, 데미지 4야!
역시 플레임 강력하구만. 플레임 하나로 지금 너무 완전 미친 듯이 역전이 됐어. 카드 하나 더 뽑아보자. 궁금한다. 아니 이것은 강화 사막에 희생 짠. 끝났나? 후. 아 다음 턴이 있지. 카드에 황금이 있으라. 플레임 죽었어. 황금을 캐냈다. 더 카드를 뽑아야 되나? 고양이 나왔다. 고양이.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일단 턴을 넘기고. 잡아. 이건 뭐야? 빈 공간의 맞은편에 피조물이 놓이면 이 도장을 담은 카드는 그 빈 공간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공격 카드를 놓으면 얘가 이렇게 와서 막는다는 건가? 빵꾸 벌레. 아, 이제 데미지 3짜리 저거 어떡하? 오우. 오우. 그 다음에 방구대장 뽕뽕이를 하면 뭐 할 수 있는 건 더 없고 좋은 수였다. 이제 낼 수 있는 카드가 이제 별로 없나봐요. 저런 허접한 카드를 내놓다니. 카드 더 뽑아보자. 일개미. 그럼 보자고. 없애고 황소개구리 다람쥐로 놓고 해서 없애버리자. 확실하게 끝내자고. 촛불을 다시 밝히게 해주거라. 이런 괴물에게는 해줄 말이 없구나. 길쭉한 엘크. 이게 어딜 봐서 엘크야? 뭐가 길쭉하다는. 아 이게 몸통 길이에요? 뭐야 이게? 죽음의 손길. 이 도장을 담은 카드가 공격한 피조물은 즉사합니다. 주인의 턴이 끝날 때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신중한 짐꼰지. 충직한 두더지인간. 궁극의 방어지. 와 진짜 희쁨이 닮았다. 궁극의 탱커네. 빈 공간이 공격당할 상황에 이 도장을 담은 카드는 그 자리로 가 대신 피해를 받는다. 와 진짜 궁극의 탱커네. 궁탱이네 궁탱. 지금 끌리는 거는 이것과 이건데 역시 최고의 방어는 최고의 공격이지. 엘크 너무 비싸다고? 근데 뼈는 생각보다 금방 모여요. 제가 아까 방울뱀을 못 쓸 줄 알았거든요? 하다 보니까 금방 모여. 그리고 방울뱀으로 나 완전 잘 썼잖아. 이걸로 합시다. 아 궁탱 좀 아깝긴 한데. 탐광자와의 참혹한 조우 이후 너는 자신을 가다듬고 계속 나아갔다. 오 스테이지 2야 이제 드디어? 어디 보자. 공기는 습기로 진득해졌으며 벌레들을 버석이고 우는 소리에 너의 발소리는 묻혀버렸다. 너는 습지를 목도했다. 편지하는 두더지. 땅속에서 모든 지상의 공격을 막아내려 올라온다. 얘도 탱커네. 비극적인 쥐의 왕. 놈들의 엮인 몸이 시체가 될 때 네 개의 뼈를 얻는다. 좀 살벌하게 생겼다. 얘네가 죽으면 뼈를 한 번에 네 개 얻는다고? 코스트가 두 개여서 약간 무겁기는 한데 얘가 준 탱커잖아. 아까 엉탱보다는 조금 덜하기는 한데 탱커로 가자. 이게 뭐지? 궁금해. 너는 익숙한 돌들을 발견한다. 허나 무언가 달라졌는데. 너는 직감한다. 여기에 선택된 피조물의 운명이 달갑진 않으리라고. 어? 삭제인가? 아 다른 거 골라. 아 지금 카드가 너무 많긴 해. 이거 좀 줄여야 돼요.
주머니쥐. 너는 냉담하게 주머니쥐 카드를 도살했다. 그러나 뼈의 왕이 너의 희생에 만족하였다. 아니 또 뭔 카드를 줘? 그냥 없애는 거 아니었어? 뼈의 왕의 작은 친절. 한 개의 뼈를 가지고 매 전투를 시작한다. 너는 불쌍한 주머니쥐의 내장을 털어내고 갈 길을 갔다. 토큰 하나? 물총새. 아, 잠수하는 애들 하나 바치고 에너지를 탱커로 내세운 다음에 빵구 벌레로 막는다. 아, 탱이 안 돼. 물총새. 민물 수달. 이번에도 마찬가지군요. 두더지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다람쥐를 뽑고 늑대로 두 개를 희생한다. 두더지가 민물 소다를 막아줄 거라고? 맞네? 아, 지금 공중공격이 아니구나. 하지만 우린 극딜로 간다. 토큰은 두 개. 우와! 오, 신기해. 이거 계속 닫아보면 안 보인다. 야! 어디가! 플레임. 끝내나? 어, 오케이. 이빨 하나 더 먹고. 뾰! 있다, 뾰! 이건 뭐지? 희한한 것들이 많네. 너는 새까만 동굴의 입구에 도착하였다. 기괴한 짐승이 내부에 어슬렁댔다. 놈은 숨가쁘게 말하기. 나의 시련을 하나라도 통과하면 나는 너의 것이다. 댁에서 피조물 셋을 뽑아라. 그것이 너의 흥망을 점칠 것이니. 아! 넘어가버렸! 말이 많아! 뼈의 시련. 세 장의 카드를 뽑아 뼈 비용의 합이 5 이상이어야 통과다. 아 뭐야, 그냥 운빨이네! 힘의 시련. 세 장의 카드를 뽑아 공격력의 합이 4 이상이어야 통과다. 피의 시련. 세 장의 카드를 뽑아 피 비용의 합이 4 이상이어야 통과다. 데미지가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뼈랑 피의 밸런스도 나쁘지 않고 지금 저 코스트의 덱 위주로 돼 있어서 데미지로 갈게요. 힘의 시련을 시작하지. 와, 딱이다. 너는 시련을 통과했다. 짐승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비버. 귀여워. 댐 건설자. 이 도장을 담은 카드를 낼 때 주위 빈 공간에 댐이 생성된다. 댐의 능력치는 0의 공격력, 2의 체력이다. 와, 좋은데? 좋으면서 동시에 공격을 전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카드군요. 근데 이게 매력적이에요. 많은 목숨. 고양이. 아이, 난 고양이지. 난 완전 고양이파야. 이곳에 머무르던 고양이 카드가 너의 행렬에 참여했다. 퓨! 왔구나, 퓨! 재물로 쓸만한 카드가 뭐가 있지? 엘크를, 그래. 엘크를 재물로 바치고 쓸만한 애가... 두더지! 어때? 두더지 공격력이 없어서 아예 공격이 안 돼? 아, 그래요? 죽음의 손길이 있어도 공격을 못하는구나. 고민되네... 저 코스트가 좋을 것 같다고? 얘 뼈 두 개밖에 안 되는데 01 감소에다가 이 정도 능력치면 굉장히 준수한 편이거든요? 난 얘 할래. 후회 안 할 것 같아. 나. 내게 힘을 부여하다. 와.
야, 아나. 오, 예스, 고양이? 어, 어, 어! 그분이! 그분이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찬양하라! 벌 뭐야? 맞은편 피조물 무시하고 직접 공격한다. 그분이 강림하셨도다. 일단 다람쥐 되고, 플레임도 되고. 일개미 나왔네요. 고양이 희생해서 내고, 늑대를 얘네 둘이 희생해서 내고, 일개미도 희생해서 내고. 시작부터? 야, 첫 턴인데? 끝났어? 헐! 개쩐다. 역시 플레임 카드. 와. 카드를 더 얻는 거는 원하지 않고 덫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주 세련된 제품들! 잠깐 공짜요. 깊게 감사요. 나왔다! 퓨! 카드를 최대한 줄이는 게 맞아. 내가 생각할 땐 그래. 재물로 쓸만한 게 이제 거의 없네. 그래, 이거는 빼박 두더지 강화다. 어쩔 수 없다. 가자. 두더지 최강 탱커 등극! 강화할 때마다 일러가 조금씩 바뀌는 게 되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발톱이 빛나고 있어요. 뼈 하나. 안녕하신가? 금까마귀야? 불총새. 얘를 이렇게 두고 얘를 꺼낼 수조차 없구나. 이렇게 하고 얘를 꺼낼 수가 없군. 어떡하냐 이거 다람쥐? 나 망했네. 아이템도 없고. 아씨, 이거 여기다가 둬야 되는데. 아, 물총새여서 얘 안 죽지. 아, 다행이다. 다람쥐 두 개, 늑대 딴딴 놓고, 빵구벌레 올려놓고. 잠깐만요, 위쪽에 카드가, 어, 오케이.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어떻게든 버텨보자고. 죽창딜로 승부를 보자. 일단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계속 뽑아보고. 이겼냐? 아, 다행이다. 아, 카드 얻어야 돼, 또? 아, 싫은데. 인물 수달. 아, 교묘한 수달. 내 턴 동안은 잠수해버리지. 난 수달 좋은지 모르겠는데. 잠수가 되게 안 좋아, 내가 봤을 땐. 난 카드가 좀 순환돼야 되거든? 새끼 늑대를 낼까? 이건 뭐고, 이건 뭐야? 아씨, 기억이 안 나. 다 해본 건데. 불로 가보자. 아, 여기구나. 굶주린 생존자 한 무리가 죽어가는 모닥 불가에 모여 있었다. 불가에 피조물 하나 앉을 자리가 있어. 하나가 말했다. 불의 온기가 놈의 체력 수치를 강화할 거야. 다른 자가 말했다. 생존자 하나는 아무 말도 없었다. 단지 자기의 입술을 끊임없이 핥을 뿐. 어, 싫어. 이게 강화되거나 삭제되거나 둘 중 하나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당해본 적은 없는데 저번에 강화만 됐었어가지고. 아, 낼만한 게 없냐. 방울뱀 가자. 체력 수치를 강화하였다. 생존자 하나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들 때 너는 물러났다. 오, 다행이다. 꺼졌다. 연기. 진흙이 너의 발을 잡아 걸음을 느리게 했다. 악취가 너의 속을 뒤집고 눈물이 돌게 만들었다. 네 주변의 나뭇가지에 걸린 썩은 생선들이었다. 광대한 사내가 다가왔다. 가서 낚시해.
같아. 아, 이 반짝이는 거 보고 플레임인 줄 알았는데 까비. 일개미, 사마귀, 다람쥐, 연기. 어? 얘 뼈를 4개 주네? 그럼 다람쥐도. 얜 급딜러니까 여기에다가 놓고 일개미를 여기에다가. 참 많은 뼈로군. 좋아, 뼈 하나만 더 모으면 방울뱀 꺼낼 수 있어. 귀한 생선 골라 어렵다. 이게 뭐야? 나 이거 뭔지 모르겠어 아직도. 가져간다는 뜻이라고? 얘를? 이 친구 아냐? 뽑아봐. 나와 불었다. 끝났다 게임. 야호. 근데 이거 지금 바로 꺼내면은 나중에 이겼을 때 얘 또 이거 가져갈 거 아냐? 쾅쾅쾅 찍으면서. 플레임은 좀 아껴둘까? 그분은 오셨는데 일단 손에다가 쥐어두고. 뭐야 벌써 끝났어? 가서 넣기실. 이 페이지네요? 어? 안 가져가네 카드? 어? 꺼내도 되나? 미키 양동이. 그분이 강림 아직 안 하셨고요. 그분이 입장하십니다. 플레임. 고양이. 얘도 어차피 뭐 강화하는 거니까. 아이템도 얻고. 좋아요. 가서 낚시해. 끝났냐? 아직 안 끝났네. 그분이 더 강해지십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당신은. 아! 이렇게 된 이상 딜을 최대한 뽑는다. 가자. 아으! 황금이 빨 늘어나는 소리가 들려요. 불필요한가? 보상. 극탱커 나왔네? 머저리. 엘크가 또 나왔. 이게 레어라고? 일단 전 두더지가 있기 때문에 됐고 머저리 가겠습니다. 낚시꾼이 낚은 것은 식사거리로 보였으나 악취가 너를 멈추었다. 저녁 식사는 나중에 해야 할 것이다. 생각을 해보자. 냉랭한 바람이 불쑥 너의 폐로 들어온다. 내리는 눈의 아름다움에도 너는 뼈에 사무치는 추위를 잊지 못한다. 너는 설선에 도달했다. 일단 이리로 가서 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가족을 보여주세요. 도끼 가족. 하, 알파는 뭐야. 근접한 피조물들은 1회 공격력을 얻는다. 괜찮은걸? 칠면조 독수리 개세네. 아 코스트가 너무 높아. 어? 야 나중에 흑염소랑 진짜 고양이랑 합쳐가지고 피를 계속 3개씩 얻을 수 있는 거 아냐? 개쩔겠는데? 감사를 표합니다. 빨리 빨리 뾰로 가자. 어이 뭐야 바로 뾰가 나오네? 어머머머 드둥이 어머머머머 어머머머머머 재물 흑염. 어딨어? 어딨어? 아 이미 강화를 해서 안 되나봐. 어쨌든 흑염소를 쓸 거고 여기에서 이제 머저리를 하면은 훨씬 낫겠죠? 코스트가 없어지니까. 강화! 강한 머저리. 여기로 가자. 전투죠? 어, 오케이.
와, 철면조덕 소리 저거 너무 센데? 일단 한 대를 버티고 두더지를 지우자. 그래, 아무데다 둬도 되는 거지? 얘가 알아서 막아주지 않을까? 요? 땡. 이렇게 막았고, 이제 여기에서 다람쥐를 꺼내고, 두더지 고생했다. 자, 실면조 독소리를 삭제. 턴을 종료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애들을 부셔야 되는데, 그게 돼? 어? 그게 되냐고, 임마. 아씨, 몰라. 흉내를 표하네. 어? 그 즉사다! 와, 야, 방귀벌레 좀 센데? 즉사로? 까마귀 알? 일개미는 지금 보스니까 패스. 즉사. 오, 예스, 베이베. 두더지가 막았네요. 아야. 이 개색. 끼엘크. 진화 아니야, 쟤? 더 강력해지네. 어떡하냐? 어쩌다가 갑자기 명치 싸움이 됐네. 도장이 새겨진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나쁘지 않은데? 다람쥐를 꺼내서 이렇게 하고 위다 올리면 새끼 엘크를 조질 수 있겠지? 오 예스 베이베. 이제 움직여! 그렇지! 데미지 1 깎고! 아! 아, 몸빵 안되지? 참 날개여서. 아, 어쨌든 의도한대로 됐어요. 뭐 나오냐? 고양이. 오케이, 좀만 더 봅시다. 끝났냐 혹시 게임? 안 끝났네. 뭐가 나올까? 늑대. 딜을 최대한 뽑으려면은 얘를 지우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사삿 삿 하면 크, 그냥 그거네. 됐다. 이게 최선이었어. 새로운 카드. 변덕쟁이 무스 공격 후에 움직인다. 갓 낳은 큰 까마귀 알 아래서도 충분히 사악하지. 곰 오랜만이다. 아, 이 곰 보니까 그때의 공포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8마리 회색 곰. 피 3개짜리 하나쯤은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회색 곰 가자. 자, 희생. 아우, 카드 많아. 늑대 보내줄 때 됐다, 그지? 늑대가 두 마리가 있는 건 오바야. 잘 가렴. 뭐지? 겨우 뼈 하나 더 주는 거야? 야, 늑대를 희생했는데? 까마귀다. 뼈 두 개. 그분이 오셨습니다. 모두 경배하십시오.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희는. 뭐야, 이건 근데? 굴 있네. 아, 공격력을 1 잃는다. 일단 플레임을 맨 처음에 꺼내야 될 것 같은데? 맨 처음에 꺼내고. 좀 위험한가? 난 극딜로 가겠어. 이렇게 가본다. 기다려봐. 더 좋은 카드가 나오겠지. 뭐야! 에! 아이! 아이! 끝! 아, 엄마! 플레임 너무 세요! 아, 직접 공격이 오면 게임이 끝이구나. 나의 가족은 깨끗혀! 오, 이빨 많아. 공짜로 하나 가져가 불어! 황금가죽 구매. 늑대가죽도 쌉 가능이네. 전부 황금으로 가자고. 그러려면 이파리 더 필요할 거다. 황금가죽 하나만 챙기자. 카드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예요. 가죽이 너무 많으면은 관리가 안 돼. 애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퓨! 또 왔구나, 퓨! 재물로 맞출 수 있는 게 이제 두 개밖에 없군요. 나 도마뱀 잘 안 쓰는 것 같아.
입구에 쓸만한 게 있나? 내가 탱커다! 뭐한 것 같은데. 새끼는 어때? 일단 회색 꼬문 내면 거의 무조건 다음 턴을 버티기 때문에 이거 쓸만할 것 같아요. 그리즐리 베어. 여기에는 새 카드를 얻는 곳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엘크네 이번에. 와 뭐야?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이 도장을 담은 카드의 맞은편에 피조물은 공격력을 1 잃는다. 아니 너무 셋인데요? 이게 뭐지? 둘 다 극탱인데 얘는 데미지까지 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개사기예요? 무스의 자체 효과는 뭐냐고? 두둑함. 주인의 턴이 끝날 때 이 도장을 담은 카드는 도장에 새겨진 방향으로 움직인다. 경로의 피조물들은 같은 방향으로 밀려난다. 얘가 여기 있을 때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에 카드가 있으면 여기로 다 밀려요. 속전속결로 끝내봅시다. 고양이. 아, 꽉 찼구나. 아이템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아이템 창이 꽉 차가지고 다 쓰레기밖에 없어요. 바위로 무스를 한번 막고 이빨도 뽑자. 아이템을 얻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 좋아, 가자. 아, 사마귀가 구석에 있으면 여기를 공격을 못해서 데미지가 1밖에 안 들어가네. 머저리. 아이고 세상에. 머저리가 지금 나오네. 아, 카드 운이. 제발 곰. 새끼 엘크는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가 없어요. 구린내 때문에. 으악! 좋은 패러곤. 아닌 것 같은데. 방구벌레. 방구벌레로 얘 데미지를 경감해봤자 얜 한 방이야. 하지만 얘는 아니지. 하지만 얘도 데미지를 입힐 수 없는걸? 어, 얘 낼 수 있다. 얘를 내는 게 맞는 걸까? 맞아. 맞는 것 같아. 아, 방구벌레가 여기에다가도 썼어야 됐는데. 빈칸에 두면은 맞으러 온다고? 어, 그러네? 뼈가 더 필요하대요. 어? 뼈가 없네, 그러고 보니까? 어쩔 수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어. 마지막 턴이야. 모래시계 써야겠다, 그래. 끝까지 버텨보자. 다음 턴은 넘길게. 이거를 막을 거고, 내가, 여기에서, 아니, 뼈를 어떻게 두 개를 못 만드냐. 그래서 돌아버리겠네. 일단 다음 턴을 보자고. 그래, 지금 내봤자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넘어가. 넘긴다. 자. 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것보단 기대가 컸는데. 이젠 다른 선택을 내려야 한다. 특정한 짐승이 아닌 네가 내고 싶은 비용을 정하거라. 이게 뭐지? 무슨 표시예요 이게? 아, 뼈 랜덤. 꼬여대. 뼈의 비용으로 이메이의 카드 하나. 뭘 기대한 것이냐. 아이템 좀 주세요. 저 한심한 주머니쥐. 얼어붙은 주머니쥐병. 손에 얼어붙은 주머니쥐가 지어진다.
얼어붙은 주머니 쥐의 능력은 0의 공격력, 5의 체력이다. 해빙! 바람지로 가자. 여기에서 오는 돌풍이 너의 피조물을 높이 띄운다. 안톤이지만. 주머니 쥐 또 나왔네? 이걸로 가자. 뼈! 뼈 좋지. 한 사내가 네 앞에 선다. 너는 즉각적으로 알아봤다. 덧사냥꾼이었다. 너는 그의 옷을 보려 손을 뻗었지만 그가 막았다. 미안하오예. 오늘은 자네가 가족을 줘야 쓰겄어. 와, 가족 장수 개멋있어. 좋은 탑댁이네. 와, 그분이 강림하셨습니다. 모두 경배하십시오. 이상한 개구리. 위대한 도약. 도약. 이 도장을 담은 카드가 사망할 때 맞은편의 피조물도 함께 사망한다. 주인의 손에는 가죽이 주어진다. 일단 그분의 강림이십니다. 그다음에 담비로 덫을 없애자고. 그래, 싫어한다. 오케이. 담비 죽었어. 어떡해. 사막이. 아니, 고양이가 의미가 없어. 플레임이 너무 좋아가지고 둘 이유가 없다고. 아이고, 손이 미끄러졌네. 아, 이걸 왜 희생해? 이 불러오기 안 돼 이거? 플레임을 희생해야지 왜 사막에 희생하냐고! 어쩌냐? ESC? 마지막 저장 3분 전 나가. 카드는 근데 똑같이 나와요? 이거? 아, 그래? 순서 똑같이 나와. 다행이다. 역시 TCG 카드는 카드가 똑같이 나와야지. 형 어디 갔어? 없어요. 어디 갔어 형? 다시 키자고. 아니 근데 이게 패가 완전 랜덤이면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해도 그냥 리겜을 하면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어? 어림없는 소리. 큰일 났네. 나와라 방구벌레. 너의 힘을 보여줘. 강화해서 여기다가 두면은 강화를 하고 덫을 없애주겠죠? 어? 뭐야? 뭐야? 아, 이 주둥이가 덫이구나. 장로고양이 죽는 거야? 그러면? 사막이. 아, 얘를 지우고 얘를 여기다가 두면 장로고양이 사나? 하고 찻! 다치고 찻! 그렇지. 에? 아, 앞에 있는 애가 죽는구나. 아, 근데 아까 그러면은 플레임도 죽었었겠네. 그러네요. 근데 사마귀가 나름 카운터네요. 이게 나쁘지 않네. 뭐지 이 가죽은? 내가 잘못 본 건가? 꿈꾼 건가? 가죽을 일단 소비하자. 이렇게 하고 다람쥐. 어? 이러면 늑대 가죽이. 야, 늑대 가죽. 야, 너도 없어져야지 임마. 야! 야! 너 뭐여! 좋은 생각이 났어. 아, 맞다. 카드 뽑아야지. 아, 진짜 쓰레기 같은 토끼 가죽!
없어져. 아, 피가 엄청 남네. 방울뱀. 고양이랑 다람쥐를 놓고 회색곰을 놔서 얘를 조지고 강해져서 한 대 치면 죽거든요, 게임이? 근데 초페이즈가 어떻게 나올지를 몰라서 그게 좀 걱정이에요. 이 사막을 지금 계속 살려둬야 될지. 아끼다 똥된다고? 좋다, 너희들의 바람이 그렇다면. 자, 다람쥐를 여기다가 두고. 아, 다람쥐를 안 뽑고 내가 방울뱀을 뽑아버려서 이게 꼬였네. 다람쥐야, 이리 오렴. 이렇게 두고 그러면 하나 둘 셋 하고 이따가 딱 둬요. 지금 이거 한 대만 맞아도 게임이 끝날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막아둡시다. 오케이. 여러분 궁금한 게, 이거 재물로 쓸 수 있어요? 아, 킬 X라고 써있구나. 재물이 안 된다. 재물이 안 된다. 와, 곰 진짜 괴물이다. 근데 아니, 이거 그냥 턴 넘겨도 이기겠는데? 오케이, 이렇게 갑시다. 뻑! 둥둥둥둥둥. 하하하하, 가소롭구나. 아주 귀여운 데미지야. 그러고 보니까 언제 이렇게 많이 쌓였어? 오, 정리가 되네요. 하나 둘 셋 넷 아홉 개 있네. 플레임 언제 나와? 자, 이렇게 하고. 이러면 게임 끝나잖아. 일단 1패는 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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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도 빠르게, 너무도 이르게. 아니, 와, 얘 왜 또 나와? 아, 오바. 아, 아니, 나 또 죽는 거야? 너무 빨리 깨면은 이렇게 나온대요? 하, 너무 잘해버린 탓인가. 어저리, 나와라, 우매한 것. 아니, 너 왜 나왔어? 아니, 너 왜 나왔어? 아, 괜히 어저리. 고양이를 여기다가 두고 늑대를 핫 일단 막는다. 무조건 막는다. 내가 과잉 피해길 잊었던가. 초과 피해는 낭비가 아니다. 피해자의 유린된 사체 뒤에 카드에게 전해지지. 너에겐 잘 됐지. 아, 엄마! 끝났어요. 아, 황금 가죽! 구개객! 이 가족은 대단할 것이오. 가만히 있거라. 움직일 필요 없으니. 넌 아직 죽지 않은 것 같구나. 가만히. 내 카메라 어디에 두었던가. 여기 있네. 안심하구나. 정녕 내가 필름을 거기 두겠는가? 이 카메라의 능력이 짐작이 나가는가? 내놓거라. 기념품을 만들어야 한다. 기대하라, 너의 죽음 카드. 현상을 시작할까? 이제 비용을 가져올 카드를 고르거라. 무료! 머저리에서 무료의 비용을.
또 하나 이번에 공격력과 체력을 가져올 것이다. 방울뱀! 삼삼! 이제 도장을 고르거라. 싸마귀! 쌍방공격! 네 이름을 붙지 못했지. 플레임 2. 이제 남은 건 너의 안면을 포착해야 한다. 치즈혀. 치즈. 거래엔 재능이 없었지. 마지막 놈. 올바른 거래를 할 준비가 되었는가? 뭐지 이건? 낚시꾼의 선물. 그것이 놈은 최근에 패배를 만회하고 싶다더군. 네가 그 전에 탐광자에게 쓰러진다면 아쉬울 것이다. 강력한 갈고리다. 내 카드를 하나 훔쳐갈 수 있다. 그러면 그 길에 남는 적은 없을 것이다. 현명하게 쓰거라. 에? 담비가 약간 이상해진 것 같지 않아요? 원래 이렇게 안 네모냈는데? 미천은 방구벌레가 섞여 들어간 듯 싶구나. 딜은 끝났으니 유효하다. 자, 2회차도 이렇게 끝났네요. 아니 근데 보통 게임 오버를 먼저 당하고 보스에 진행을 하나요? 제가 한 번도 안 죽고 계속 이렇게 보스까지 와가지고 회색 꼬마한테 뒤져서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 뭐야 이거 왜 무너져 이제? 누가 봐도 여기에 낑길 것 같아. 마침내 나의 특수단검을 다람쥐의 손에서 뜯어냈구나. 후회할 선택이겠지만. 이게 뭔데? 여기서 더 하지 말고 3회차 때 빨리 끝내자! 어, 여기까지 하고 짜잔. 아, 하다 보니까 역시 너무 재밌어. 아, 내가 재밌을 줄은 알았는데 이게 조회수가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자, 인스크립션 2회차 끝내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